어빙아트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실린더 1번하고 2번을 이제 써서 이제 왕복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이제 실린더의 이제 이 싱글 타입의 이제 펜솔, 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에 보면은 펜솔을 이제 한쪽은 이제 검정색은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이 황색 선은 이제 0번 비트에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펜솔은 이제 노란색을 이제 1번 비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0, 1, 2, 3, 4, 5, 6, 이제 7까지 이제 8비트니까 0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쪽에 이제 B20부터 해서 이제 0, 1, 2, 3, 4, 5, 6, 7이라고 이제 이 선을 이쪽을 연결했습니다. 이쪽 펜은 이제 이쪽 릴레이 보드에다가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두 개의 이제 복동 실린더를 가지고 이제 이 펜솔로 이제 싱글 타입으로 제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방이 있고 이제 두 개의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다섯 개의 포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가 이제 후진, 이제 실린더가 후진 상태로 있습니다. 에어가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초기 상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 표시는 이제 배기구를 말하고 이쪽 표시는 이제 흡입구 이제 파워포트를 말합니다. 그럼 이게 R1, R2, P가 됩니다. 이 위에는 A, B. 요즘은 숫자로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A, B, A, B, R1, R2, 또 P. 또 회사마다 이제 이 조금 틀립니다. 방식이 또. 리미터 스위치 1이 있고, LS1, LS2.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실린더에 이제 이걸 이제 LS1에 이제 물리고 이쪽 이제 전진 센서, 후진 센서를 LS2, 다음에 전진 센서 두 번째 실린더에 이제 LS3, LS4라고 이제 제가 이쪽에 이제 이 릴레이 보드에다 입력 쪽에 물려놨습니다. 이쪽이 이제 입력하드고 이쪽이 출력하드입니다. 이제 하늘색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늘색 쪽이 이제 입력 쪽이고 XGI 이제 D24이 60 이제 32 채널짜리입니다. 이제 출력하드도 이제 TR4A라고 이제 32 채널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PH랩으로 한번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이제 당 한번 먼저 시뮬레이션을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푸시버튼을 눌러주면 한번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한번 이제 모멘타리처럼 한번 눌러주면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푸시 버튼 1을 누질했을 때 이제 이 LS1하고 LS3이 이제 A 접점에서 이제 붙습니다. 이제 노멀 오픈 상태에서 이제 노멀 크로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R1이 이제 자기 유지가 되면서 R1이 살게 됩니다. RY1이 살게 되면서 이제 이 솔1이 살게 됩니다.
한번 솔번이 살면 이제 이 초기 상태에서 이제 제어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코일에 전자석이 돼 스프링을 이제 밀어 버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에어가 이제 파워 P에서 이제 에어가 들어가면서 실린더를 밀게 됩니다. 이제 이쪽은 실린더가 이제 배기구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이 LS1 리미터 스위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LS2가 이제 붙을 겁니다. LS2가 붙으면 이제 RY2가 살게 됩니다. RY2가 살고 이제 그럼 솔2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이 떨어지게 되면 RY1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이 솔이 밀리면서 이제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솔2가 동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LS4 요 비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떨궈버립니다. 이제 떨궈버리면 이제 RY2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다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이 스프링이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처음 이제 준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시면 이제 푸시 버튼 1을 이제 0번 베이스에 0번 슬롯에 1번 비트로 제가 불려놨습니다. 이 전체가 이제 메인 베이스인데 이제 0번 베이스입니다. 밑에 이제 정설 베이스라고 그러고 이제 0,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이 0번 비트 쪽에 이제 케이블을 이제 이쪽 제가 푸시 버튼을 누지르면 이제 한번 누지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미터 스위치 LS1하고 3이 이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LS1하고 LS3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푸시 버튼을 누지르면 이렇게 MX1 이제 메모리 MX1 쪽으로 이제 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MX1이 살면 이제 실린더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Q 이제 0번 베이스에 3번 슬롯에 0번 비트에 제가 물려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0이 살게 되면서 이제 이 딜레이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제가 첫 번째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린더는 이제 당연히 실린더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실린더는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MX2가 이제 살게 됩니다. MX2가 살면 이제 0번 베이스에 3번 선으로서 1번 비트가 이제 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표시 이제 출력 카드가 보시면 이제 1번이 3이죠. 그러면 이제 1번 비트 쪽에 0, 1, 1번 비트 쪽에 살면서 이제 3번이니까 0, 1, 2, 3. 이제 그 마스터 K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마스터 K 같은 경우 이제 쪼개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 이제 1번 실린더는 이제 스프링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출력이 죽게 됩니다. 그럼 다시 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스프링 때문에 이제 원상 복귀를 하게 됩니다.